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세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자아 존중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을 저의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의 자신의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릭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해 왔어요. 블로그에 제가 공부한 결과물들을 올려서 블로그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모든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첫 인사말을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이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한 결과물들을 올리고 저의 공부 방법을 사람들과 공유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올리면서 네이버 메인에 뜨기도 하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는 팔로워가 2만 명이 되는 블로그로 성장을 제가 하였습니다. 블로그 팔로워 2만 명, 국제 고등학교 학생, 내 이름으로 된책 발간, EBS 방송 출연, 그리고 신문 및 잡지 소개. 어때요? 네, 이것은 제가 17살의 나이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두 이룬 업적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뭐, 대단해 보이나요? 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제 자존감이 낮았고, 정말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정말 대단한 언니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밤 기숙사에 돌아가서 혼자 일기장에다가 나는 열등감 괴물이다 라고 적기도 했어요. 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생인 만큼 선발된 학생들이잖아요. 저도 역시 국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국제고등학교는 이렇게 많은 반응이 나온 것처럼 정말 전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학교에서 제가 홀릭이라는 사실이 퍼진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 이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대화인데,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친구들이 제 블로그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너가 홀릭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또 저를 모르는, 제가 모르는 선배나 선생님들도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쟤는 홀릭이니까 그래. 쟤는 홀릭이니까 다 잘할 거야. 라는 말을 해줬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멋있는 학생이 아닌데, 난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닌데,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진짜 저 자신이 누군지 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의 이야기에 조금 공감이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는 착한 딸, 쟤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원래 잘하니까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를 받는 여러분들은 혹시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 존중감이 낮아졌다는 생각은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의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딸,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라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적표가 나오죠. 성적표에는 보기 싫은 내신 등급이 나옵니다. 나의 등수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적표에 나오는 성적을 자신의 가치로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자아 존중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아 존중감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보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나의 자존감을 낮춘 요소가 무엇일까? 맨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시험? 맨날 경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답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제 자신이 제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할 때에는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도 제가 마음속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내 친구보다는 영어를 잘하지. 근데 내 친구보다 예쁘지는 않아. 뭐 그래도 나는 친구가 더 많고, 근데 내 수학 등급은 4등급이고, 뭐 이러한 저가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하고 할 때마다 저의 자존감은 더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일기라는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 많이 낮아졌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매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생각해라 하지만 마음같이 잘안 돼요. 시험을 망치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요? 내 인생도 망했어 라는 생각이 되고, 한 문제 때문에 내신 등급이 떨어지고, 난 좋은 대학교에 못 가겠지. 나 좋은 대학교 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미래일기입니다. 일기란 뭐예요? 일기는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생각해내고 적어보는 활동이죠.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미래일기입니다. 미래일기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다. 나는 아침부터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시작했으며 6시에 일어나 나 자신에게 정말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뭐 학교에서 배우는 뭐 모든 내용이 너무 잘 들어왔고 오늘도 너무 좋은 하루였다. 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정말 기분 좋은 일기를 제가 쓴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내가 내 친구와 비교를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썼던 이 미래 일기를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 자신이죠.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쓴 이후로 18살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행복한 18살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가지 버킷리스트 중에서 7가지를 달성을 했고요. 또 사실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로를 걷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나의 운세는? 뭐 이런 이벤트였어요. 저는 룰렛을 돌리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룰렛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뭐 연애, 친구 우정, 여행, 건강, 자기계발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왜 나는 성적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한 분야에서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이뤘지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연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성적표에 적힌 성적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는 정말 그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들이 있거든요.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되리라. 여러분도 한 편의 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